데이즈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뷰티풀 데이즈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호 감독님, 장동윤 씨, 이나영 배우님, 오광록 배우님.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유준, 서현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은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윤재호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의 연출을 맡은 윤재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힘들게 찍었고요. 많이 많이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시사회 때 저희 국문 자막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는 국문 자막이 있는데 개봉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에서 중국인 대학생 첸첸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이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역의 오광록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사장 역할을 맡은 이유준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 관람하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엄마 애인 역을 맡은 배우 서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으로 좀. 안녕하세요. 저는 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인데요. 저는 총 이제 질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나영 씨께 그 6년 만에 복귀작이라서 촬영 현장이 되게 새로웠을 것 같은데, 이제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장동윤 씨께는 첫 영화 데뷔작인데, 이제 선배들이랑 함께 촬영한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들한테는 이게 대사가 많지 않아가지고 연기하는 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캐릭터를 위해서 뭐 노력한 부분이나 보여주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나영 배우님부터 대답. 저그 촬영장 현장이 어땠는지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워낙 저예산 영화여서 촬영 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15회차로 저 영화를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겠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테이크도 많이 안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 점, 네, 그냥 그런 점이었고 뭐 현장은 항상 언제 가도 항상 똑같죠. 긴장되는 곳이고 그러면서도 좀 희열을 느끼는 곳이죠. 네, 그다음 장동윤 씨. 네, 저는 첫 번째 영화인데 정말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특히나 이나영 선배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씬들이 많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성애라든가 그런 감정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 또한 이제 그렇게 감정을 받아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대사가 많이 없어서 이제 표정으로 좀 이렇게 되게 롱테이크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좀 진실된 표정과 눈빛을
담아내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윤우 배우님부터 이번 캐릭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장 짧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이 현재 삶에서 조금 다소 좀 건달이나 조금 강한 남자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저도 시나리오 읽고 나서 이 표현을 조금 강하게 세게 이렇게 센 남자로서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현장에서 이나영 선배님을 딱 뵀는데 그 고민이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강하게 표현해서만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친구로서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어떤 매력이 혹은 믿음을 주는 어떤 포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현장에서 그걸 캐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마냥 이렇게 좀 세고 그런 건달 같은 남자로서의 표현보다는 뭔가 좀 그래도 좀 편안하고 남자친구로서 동거인으로서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려고 많이 고민하고 연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황사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유대가 없는 캐릭입니다. 이 중에서.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황사장이란 캐릭이 저희가 뭐 생각을 해보고 어디서 들어는 봤지만은 저희 나라에는 없는 느낌의 사람이라 이런 정서를 알기 위해 이 정서를 알기 위해는 아니지만 영등포를 갔었어요. 영등포를 가서 조선족 한인 회장분을 만나가지고 그 동네 정서라든가 얘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듣고 참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이 친절하게 여러 가지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연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요. 왜냐면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맡은 배역의 어떤 날씨가 촬영 때의 날씨와 좀 흡사해서 되도록 날씨 속에 잘 머물러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네, 네, 저 역할도 저는 10대, 20대, 30대를 다 보여드렸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10대, 20대는 어떠한 처한 상황과 위험들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입을 했었어야 됐고요. 오히려 좀 많이 더 많이 생각하고 뭐 의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연기 톤도 그렇고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거는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더 많이 보여주고 표현을 많이 할수록 이 영화와 좀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대 20대와는 좀 많이 다르게 이 엄마의 역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슴에 묻고 누르고 최대 제가 할 수 있는 눈의 연기, 눈동자의 연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나영 씨랑 오강독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나영 씨가 이 영화 처음에 출연을 결정하셨을 때 노개런티로 출연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선뜻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언어도 그렇고 화장기 없는 모습부터 되게 화려한 분장까지 많은 부분을 소화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씬이 가장 보여주는데 어려웠던지 궁금하고 또 오강록 배우는 이게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빠 캐릭터는 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선뜻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솔직히 조금 이 노게런티가 이렇게 자꾸 가시화가 되는 것도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워낙 저희 영화가 좀 예산이 적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공간들도 많이 다르고 표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그냥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 없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로 컨셉 잡는 거는 현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재의 지금 상황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조금 과하다 싶었고 또 너무 평범하게 가자니 또 그것도 아닌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뭐 메이크업 조그마한 디테일부터 머리 색깔 그리고 옷의 느낌 이런 것들을 나름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색깔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 신을 찍을 때 노메이크업을 하고 또 그때 의상들을 입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런 옷과 노메이크업이 훨씬 연결되는 편하고요. 네, 현재에서는 그리고 감독님께서 붉은색 톤을 좀 갖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좀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머리 색깔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빨간 가죽 자켓을 계속 입고 나오죠. 네, 저는 인재우 감독님을 그러니까 횟수로 만 7년이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아시아나 영화제 폐막식을 갔다가 그때 윤 감독이 만든 약속이란 영화가 폐막식 때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폐막식 때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의 울림이 저한테는 아주 컸습니다. 그 마치 어떤 은빛 종소리처럼 가슴에 남아서 그 뒤로 계속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뭐 언제든 함께 작업을 하려고 작업을 기다리다가 또 중간에 기회를 또 놓치기도 하고 하다가 이 작품을 2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고 기자님이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둔 어떤 시간의 어떤 뭐 이야기들 또 비밀들을 간직하고 갈 수 있는 게 그 정적인 느린 속도들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이 이제 영화 또 공부를 하시기도 했지만 미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아주 또 영상에 대한 또 디테일이 원체 강하세요. 그래서 뭐 저에게 있는 좋지 않은 어떤 습관의 몸짓들 또 눈동자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지 않게끔 잘 또 체크도 해주셨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손? 네, 앞쪽 분부터 먼저. 네. 네, 동화닷컴 정희한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노게런티 이나영 배우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결정을 들으셨을 때 좀 감독님 제작 진 대표로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동윤 배우 같은 경우는 첫 스크린 출연작인데 캐스팅하신 이유 또 그 같이 작업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 이제 대표님과 캐스팅 준비를 하면서 일단 시나리오를 이나영 배우님께 드렸을 때 선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작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게런티로 해준 것 자체 정말 고맙죠. 되게 고맙게 영화를 만들었고 장동윤 배우를 캐스팅할 때는 실제로 그 장동윤 배우분께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첫 만남을 가졌을 때 간단하게 대사신을 한번 해봤어요. 느낌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 때 이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대사 한마디가 정말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장면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장동윤 배우를 볼 때 정말 카메라를 앞에 놓고 싶은 배우, 놓기만 하면은 뭔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아까 뒤에 네 기자님 먼저. 네, 언플러그드 바바 이유경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극 중에 이나영 씨가 맡은 엄마 역할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프레스 키트에도 젠첸 엄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유나 의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한국에 이제 정착하신 탈북하신 분들이 개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명이나 별명을 많이 쓰면서 그런 그쪽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어떤 특히 주연의 주인공 엄마에 대한 이름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물이 더 중요했고 그분의 모습이 더 중요했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극복하느냐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님이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대본도 감독님이 쓰신 거라서 대본에 그 뭐랄까 작품의 어떤 톤이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저는 딱히 이게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연기할 때 이제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표정을 담아내려고 롱테이크로 이렇게 좀 감독님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카메라 앞에 좀 놓아서 이렇게 좀 감정을 그대로 끌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연기할 때 오히려 그 좀 긴 시간 동안 감정을 천천히 이렇게 급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고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꼭 감독님이 외국에서 공부하셨다 안 하셨다를 떠나서 대본 자체가 캐릭터 이름도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담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크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서도 정말 어떠한 대사나 어떠한 설명 없이도 그런 감정과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래서 제가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그리고 촬영하면서는 그냥 감독님 자체가 준비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서는 좀 붉은 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듯이 색감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공간들에 대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그냥 저는 그게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면 더 잘 이입이 되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간들이 예뻐서 그냥 더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그 감독님이 만든 단편 영화들을 여러 개 보게 되었었는데요. 또 장편 다큐멘터리도 보고, 근데 다큐멘터리도 되게 정적인 속에서 사람들이 또 대화하는 걸 또 포착하고 또 단편 영화도 그랬는데 역시 좀 일관된 게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장르의 작업을 할 때 또 어떻게 또 접근하실지는 뭐 궁금한데, 이게 뭐 낯설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만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의 또 관계들도 공간에 무심코 던져놓고 또 한참 있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로 어떤 좀 공간이나 관계 이 밖의 것들로 좀 흐트러뜨려 놓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집중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것이 좋았고 편안했습니다. 네, 저도 뭐 감독님께서 뭐 프랑스에서 꼭 오셨다고 그런 걸 느낀 건 아니고요. 영화를 하면서 장소라든가 소품 하나하나에 퍼즐들이 쌓여가는데 그 속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 정서 속에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이토록 오랫동안 응시를 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나서도 한참을 응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에 전달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지금 이 공간 속에서 뭘 느끼고 있는지를 좀 저도 상대 배우로서 관찰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배우들을 액션을 시켜놓고 뭔가 목격하시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조금 뭔가 프랑스 뭐 관련 지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감독님과의 어떤 작업에서 좀 독특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끝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희 영화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스태프분들 다 고생하셔서 저희 영화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뷰티풀 데이즈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양한 형태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은 분명히 어떤 깊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셨다시피 어떤 뭐 바닥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않아도 희망을 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가 왜 필요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와서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 마지막 장면 씬을 얘기하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또다시 만나는 어떤 벽인가 절망인가 싶을 때 그 물론 어린아이가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그것도 좀 참으로 위트스럽고 절망과 벽을 만났을 때 그냥 웃음 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현재의 삶을 다 응시하고 그걸 탁 가슴으로 품었을 때 생겨나는 게 뜨거움과 따뜻함이 녹아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극에서 보셨듯이 된장찌개처럼 굉장히 담백하고 오늘 아마 된장찌개 다들 생각나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저도 뭐 객지 생활하면서 자취 생활 오래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집에 전화하고 싶고 어머니 밥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된장찌개 같이 구수하고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셨다시피 뭔가를 주입하고 막 제시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은 그 속에서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할 때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응시를 하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것들이 오가고 있고 그런 쫄깃쫄깃한 연기적인 밀도를 보시기에 너무나 재밌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끝내고 다음 순서로 포토타임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대로 순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좀, 네네, 좌측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장동윤 씨 모시겠습니다. 네, 빨리 거기 서주세요. 먼저 좌측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좌측 이쪽. 네, 아, 네, 가운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세요. 네, 오광록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거기 빨간 표시. 먼저 좌측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 네, 먼저 좌측으로 좀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로 좀 봐주십시오. 네, 우측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현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좌측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좌측. 네. 네, 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른 편, 네, 반대편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우분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분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먼저 서주시면 제가 있는 쪽으로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저쪽에 할게요. 네. 이쪽으로, 네, 제가 있는 쪽으로 한번, 제가 있는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네, 네, 그리고 가운데로도, 네, 네, 그리고 저쪽 반대편으로도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윤재호 감독님 모시고 다 함께 단체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저 우선 제가 있는 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가운데로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반대편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다 찍으셨죠? 그러면 이상으로 영화 뷰티풀 데이즈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배우분들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언론배그 시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1월 21일 개봉에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후